안녕하세요, 밴더머신입니다. 이번 영상은 밴더학개론 2 전자책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실 밴더학개론 2 데드라인이 제 스스로는 크리스마스 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육아에 치이다 보니까 사실 늦어졌어요. 신생아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약간 밴더 업무랑 비슷해서 동질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밴더학개론 2에 대해서 다시 광고용 영상을 찍게 됐고요.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벤다학개론 2는 12챕터로 되어 있어요. 12챕터로 되어 있고 웬만하면 벤더 워크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벤더 워크 프로세스는 개발, 오더, 생산, 선적의 순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최대한 그 순서에 따라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탈 13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샘플의 종류. 샘플의 종류 14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좀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한 부분을 따로 빼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TNA인데 TNA는 업무 포지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또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TNA에 대한 이해와 예시, 그 다음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썼습니다. 세 번째로 칼라 서밋인데요. 칼라는 원당 그리고 부자재에 좀 영향이 있죠. 그래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하나씩 뺐습니다. 그래서 랩딥이나 그에 중요한 것들에 대해 썼고요. 이 내용들은 사실 부자재는 여기 있는 내용들에서 퀄리티만 좀 세팅하는 부분이라 따로 부자재에 대한 내용은 좀 뺐어요. 그래서 원단 쪽에 좀 포커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손녀척. 사실 요새는 손녀척을 안 해요. 손녀척은 요새는 그 CAD 프로그램, 거버를 많이 써서 하기 때문에 손녀척이 필요 없지만 손녀척의 개념을 알아야 나중에 그 요척 배치하는데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나중에 원단 분량 산출할 때 손녀척이 좀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챕터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원가 계산서. 그래서 원가 계산 시할때 주의사항. 그리고 원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재, 부자재, 공임,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뜯어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요쪽 원단가 로스, 부자재 똑같고 공임, 그리고 핸들링 차지에 대한 내용을 썼고 그 외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따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원단 스펙. 원단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벤더 담당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펙을 하나하나씩 뜯어보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원단에 관한 관련 약어들을 좀 배열해 놨어요. 그래서 업무 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원단 팀 워크 프로세스. 벤더에서는 그 의류 원단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원단 팀 워크 프로세스를 따로 뺐어요. 그래서 의뢰 단계나 컬러 리퀘스트, 솔리드, 스트라이프, 프린트, 벌크 이런 의뢰하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한 챕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원단 발주소. 원단 발주소 양식이랑 거기에 들어간 내용들을 상세히 썼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챕터는 원단 분량. 그래서 분량 유형들에 대해서 구분하고 사진이랑 같이 첨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챕터는 원단 검사 및 교체 수량 선정 방법인데요. 이 위에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단 분량 디펙트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4포인트 시스템에 대해서 점수 부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랑 교체량 산정, 산출을 위해서 어떻게 워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원단 분량 대처 방법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전에 영상으로 찍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찍은 내용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사실 영상보다는 약간 깊이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생산 이슈. 생산 이슈는 사실 원단 분량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런 디펙트는 당연히 편적 분량, 원사금 분량, 염색 분량은 당연히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쉐이딩이거든요. 사실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고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내는가에 따라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뺐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로 이제 납기 이슈죠. 생산을 모두 마쳤으면 이제 납기를 해야 되잖아요. 납기에 맞춰서 선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쇼티지가 날 수도 있고 오버십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의 중요성 그리고 선적 연장 납기 연장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분할 선적 그리고 무법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들을 썼어요. 그래서 챕터는 12개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약간 이제 실무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벤더아케론 2는 원을 좀 보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벤더아케론 2에 오셨으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더아케론 2는 원이랑 똑같아요. 이런 플랫폼에서 살수 있는데 타링, 크몽,
프립, 해피칼레지, 오투잠, 온오프믹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